이 KX 450 2014년식 차량인데요. 생산년식 14년식인데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요 가드 요 체인 요 가이드하고 그리고 요 가드 체인 가드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체인 가드랑 그리고 요 밑에 볼 이거 교환할 건데요. 일단은 이거 교환하려면 기본적으로 체인 가이드 같은 거 빼야 되려면 체인을 꺼내야 되니까 체인 요 껐는데 요 보이시죠? 요거를 립바로 집어서 뺄 거거든요. 립바로 뒤에를 이렇게 집어서 딱 빼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빠진다. 빠지면은 요거를 핀을 빼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빼내면 돼요.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체인을 빼고 그리고 이걸 풀면 되거든요. 요거는 8mm인데 8mm를 가지고 8mm를 가지고 풀면 됩니다. 이 순정 가이드가 녹이스로서 볼트가 이렇게 어떻게 잠겨 있냐면 이렇게 잠겨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이거 너트가 잠겨 있는데 이렇게 잠겨 있는데 뒤에 이제 여기를 잡아주고 너트로 8mm 스팬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풀면 세 개, 요세 개를 다 풀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면 조립은 반대로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KX450용이라 해서 샀는데 이 볼트 순정 볼트를 이제 꼽아야 되는데 순정 볼트 길이를 꼽고 뒤에 이제 너트로 줘야 되는데 이 길이가 짧아요. 여기 다 대면은 이 대면은 길이가 너트 잠글 길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레스 샀는데 이걸 좀더긴 볼트를 써가지고 아마 조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자기 순정 볼트는 못쓸것 같거든요. 이거보다 좀더긴 볼트를 넣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거는 이거를 이제 이걸로 바꿀 건데요. 로라를. 이거는 지금 몇 미리냐 하면은 10미리거든요. 10미리를 가지고 이걸 풀면 돼요. 이렇게 빼면은 여기 나오죠. 요거를 다시 요게 있으면은 방향을 이 방향이 아니라 아마 이 방향일 거거든요. 이렇게 이 알리에서 넣는 거 보면 지금 방향 이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면은 설명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거 하긴 한데 근데 원래 좀 반대 방향일 것 같은데 이 방향으로 들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체인이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갈아야 될게요 고무. 이 고무도 지금 주문했는데 이 고무 일단 뒤에 이거는 지금 볼트 길이가 안 맞아 갖고 역시나 뭐 알리 거는 조금
볼트를 추가적으로 준게 아니라 원래 직걸 넣어야 되는데 일단 직걸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체인 가이드 그 고무 구간은 여기 십자 드라이버인데 이 십자 드라이버를 하나 여기 안에 두 개 그리고 밑에 하나 두개 이렇게 4개 풀면 되거든요. 4개를 풀어 보겠습니다.